네, 오늘은 인천 무료동 전원생활을 맞이하고 있는 박영숙 여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마늘 캐고있습니다. 네. 마늘. 안녕하세요. 아, 네. 마늘이네요.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얼굴을 보여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지금 마늘밭에서 마늘 캐고 있는 박영숙입니다. 아, 평소에도 농사를 계속 하시는가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졌는데요. 올해는 예, 예. 잘 안 됐네요. 아, 작년에는 열정을 했는데 올해는 예, 예. 이거 흉작이네요. 흉작이요? 네. 그래도 뭐 집에서 드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맞아요. 네. 감사하게. 네. 그래요.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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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네. 보이죠? 행복하십니다. 가지. 살아있어 행복해. 아, 수박도 보이네요.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이건 무엇일까요? 방울토마토. 오늘 울타리콩. 방울토마토. 배금토마토. 배금직스럽죠? 바라볼 수 있어서 가지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 그토록 바라는 소원은 숨 쉬는 오늘입니다. 바라는 내일이죠. 아, 제가 주말 농장도 하고 있지만 SNS 스마트폰도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배우고 싶으신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